엄마 책 읽어주세요. 제3회 증평 아고라 북 페스티벌. 이윤남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책 그리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혜선 아나운서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게 마련된 북 콘서트. 팟캐스트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와 함께 하실 텐데요. 지금 무대 위로 이 그림 다들 보이시죠? 네. 올해 북 페스티벌의 주제가 책 그리다였잖아요. 주제와 걸맞게 우리가 도서관 1층에 드로잉 월을 설치해서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오며 가며 함께 꾸며주셨는데요. 이렇게 다 함께 완성한 무대라 그런지 오늘 북콘서트가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증평군 하면 충북도 내에서 출산율 1위, 또 전국 출산율보다 훌쩍 웃돌 정도로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게 될 북콘서트의 주인공이 그래서 이 무대에 더욱더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 또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탈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 많은 부모님들에게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엄마 반성문에 이윤남 작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처음 뵙는데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그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제 책의 가장 키워드이기도 해요. 내려놓고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 코칭 기본은 내려놓음이고 가장 훌륭한 코칭 스킬은 믿음과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제 욕심으로 제가 못한 거, 한 맺힌 거 얘한테 다 시켜보고 다 얘를 제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게 아이를 망치는 가장 큰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고, 이 아이가 신이 준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걸 믿어주고 그리고 내가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자기 몫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믿고 기다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윤남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현재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자 자녀와의 관계 및 교육 문제에 대한 코칭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볼 텐데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윤남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의 15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남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한계를 전해드리는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이기도 하고요. 숭실사이버대학 코칭학과 교수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엄마 반성문 저자이기도 한데,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교장, 교수, 작가, 강사,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직함 뭘까요? 엄마죠, 엄마. 예, 엄마, 아빠라는 이름만큼 거룩하고 중요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잠깐 올라오는데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작가님 나중에 다시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고 다시 태어나면 아이 많이 낳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실수하지 않고 정말 제가 쓴 책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거에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안 하시면 아이를 잘 키우실 수 있어요. 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말 잘 듣는 아이 키우지 마세요. 말 잘 듣는 아이 원하시죠? 예, 말 잘 듣는 아이. 제가 키운 아이가 엄마가 생각해서, 엄마가 선택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 그럼 착한 아이, 그리고 엄마가 되라는 대로 잘 되면 훌륭한 아이, 이렇게 세뇌시켰어요. 그런데 말 잘 듣는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하게 하는, 선택을 잘하는 아이를 키워야 되더라고요. 우리 집법이 SKSK, SSKK 아시죠? 이게 뭔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말이 많아.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어도 먹어. 그냥 해. 예,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순둥이로 자랐잖아요. 순둥이로 자라니까 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 그런 아이를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뭐 물어보셔야 돼요. 예, 선택하는 아이가 되려면 저녁에 무슨 반찬 먹고 싶니?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래? 내일 무슨 옷 입을래? 우리 주말에는 어디 갈까? 제가 볼 때 보니까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엄청 많더라고요. 엄마가 막 끌고 가면서 야 이거 해 이거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뭐 하고 싶니? 해서 선택하는 아이를 키워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민한 아이 키우지 마시고요. 예, 둔한 아이로 키워주세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예민한 엄마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 애는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요. 예민해요. 이러면서 약간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민한 아이는 예, 상처를 잘 받는 아이들이에요.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아니라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들이 선택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이 아이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주저주저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럼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워주려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예,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이걸 가트맨 박사는 대화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있는데 그중에 원수되는 대화 하지 말고 이 원수되는 대화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잔소리가 다 원수되는 대화더라고요. 그 잔소리 하지 말고 아이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아이가 뭘 선택을 하면 오, 너 이거 하고 싶구나. 어쩜 이렇게 이거 잘하니? 이렇게 말해주는 다가가는 대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해주면 그게 바로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더라고요. 일본 베스트셀러 중에 둔감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둔감력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둔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친구가 한 대 때렸어도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가 내 물건 좀 만졌어도 아유 쟤 괜찮아. 여러분 본인이 좀 잘나면 어때요? 예. 아유, 내가 잘났으니까 좀 참지.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보다는 둔한 아이, 포용력이 있는 아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세 번째는 못하는 거 잘하게 하려는 교육 하시지 마시고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교육을 진로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못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교육을 학습교육이라고 해요. 자,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못하는 거 더 잘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게 효과적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적표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세 자리수 곱하기 세 자리수를 매우 잘합니다. 이게 공부 제일 잘한 아이였어요. 중간이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를 매우 잘합니다. 맨 꼴찌는 뭐였을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한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를 매우 잘합니다. 여러분 그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분야에 잘하면 다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교육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자꾸 만들어서 세계의 탑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수많은 그 탑들이 유태인이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노벨상 40%를 그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우리가 세로줄을 열심히 세울 때 걔들은 가로줄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가로줄을 세워서 다 1등이에요. 자기 분야에. 그래서 우리 보고 걔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나라는 참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신이 준 능력 개발하기도 바쁜 세상에 신도 주지 않은 능력을 인간이 개발하겠다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애 잡고 본인 불행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제가 우리 딸의
신이 주지 않은 능력, 받아쓰기 능력. 우리 딸 받아쓰기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개발하느라고, 언어 능력 개발하느라고 1, 2학년 때 아이 바보로 만들었고요. 저희 아들은 3살 때 한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은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내 자식은 그 정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딸이 7살이 되도록 한글을 못 읽어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눈만 뜨면 읽고 보고 쓰고 쓰는 것이 한글인데 어떻게 이렇게 너는 한글을 못 쓰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 그리고 구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딸은 수리과학이 강한 아이였고요. 아들은 언어가 강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3살 때 한글을 뗀 거였죠. 대신 뭐가 약했을까요? 수리과학이 약했어요. 신은 공평해요. 골고루 주세요. 한 아이에게 몰아주지 않더라고요. 각자 다른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 잘하는 걸 신이 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려면 잘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잘. 어린 시절에 보면 뭐 잘하는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잘한다고 커서 잘하는 법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할 때도 잘했다, 저거 할 때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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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를 자꾸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지저지 막 하다가 어느 날 필꽂 치는 거 맞나? 이게 바로 그 아이가 가슴 뛰는 일이고 그 아이의 필꽂 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지금은 이렇게 제가 말해요.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단 두 가지는 안 돼. 첫째, 남에게 해 끼치는 거. 둘째, 네 목숨과 건강을 해야 하는 거. 이거 빼놓고는 다 해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하다가 그만두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한우물 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두고 옛날 같으면 제가 왜 이렇게 하다 그만두는 게 많으니? 이러고 야단을 쳤을 텐데 저는 이거 하다 그만두고 이거 다른 걸 하면 어머 우리 아들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네. 우리 딸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찾고 해줬더니 이짓저짓 하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하다가 그만둘 때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가 그만두는 게 저는 과거에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진화하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걸 찾아가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가셔서 뭐 해주라고요? 예,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를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기는 아이를 키우지 마시고요. 나누는 아이를 키우세요. 제가 왜 이렇게 애들을 열심히 속된 말로 잡았을까요? 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주력 상품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첫째, 성적. 예, 저는 공부 못하는 것들은 이건 다 직무 위기다. 이거 다 잡혀가야 되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두 번째는 예, 상 받아오는 거. 셋째는 임원. 예, 애가 지위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을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 남을 눌러야 되는 거죠. 남보다 잘해야 되니까 남보다 잘하게 만드는 그런 이기는 아이. 그래서 저의 성공의 개념이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남들보다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서 남들보다 좋은 직장 가서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서 지위 높고 명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아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돼요. 그런 아이, 이기는 아이를 키우려고 제가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게 키웠더니 엄마의 속물 근성에 애들이 어땠을까요? 진절머리가 난 거죠. 저희 아이들은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여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막 강하게 해서 남들보다 잘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애들이 힘들어서 나중에 자퇴하고 집에서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거기에 대인기피, 공황장애, 우울증, 뭐 저희 아이들이 말도 못하게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으며 저도 세 번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봤고 세 번 교통사고 내고 당하고 그리고 대수술 두 번 그런 어려움을 제가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고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독일 교육을 보니까 독일은요 과거에 이기는 교육, 바로 승패 교육이죠. 승패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랬더니 괴물이 나오더래요.
어떤 괴물 나왔을까요? 예, 히틀러. 나치라는 괴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독일이 지금은 통일이 되었잖아요. 통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과거에 올림피아드 대회, 세계 영재 과학 대회, 무슨 대회 다 나가서 독일이 엄청나게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 때 그들은 괴물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 2차 대전 이후에 그분들이 뼈저린 반성을 해요. 우리의 교육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올림피아드 대회, 영재 대회, 무슨 이런 공부 대회 애들을 잘 내보내지 않아요. 어쩌다 내보내도 꼴찌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나누는 교육, 승승의 교육을 가르치더라고요. 너 잘 되고 나 잘 되는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1등하고 뭐를 잘하고 이런 아이보다는 가서 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줄 아는 나누는 아이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느냐? 티칭형 부모가 아니라 코칭형 부모가 돼야 되더라고요. 티칭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막 집어넣어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기껏 잘 키우면 나 정도 키워요. 코칭형 부모는 끌어내는 부모예요. 자,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그걸 말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 참 좋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주는 교육이 바로 코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든크 감독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집어넣어주는 티칭을 한 게 아니라 끌어내는 코칭을 하셨어요. 이번 경기에 잘한 거 뭐지? 우리가 부족한 거 뭐지? 물어보고 선수들이 대답을 할 때마다 Very good, excellent 막 이런 말들을 하시면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신 그런 교육. 히든크 감독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우리나라에 코칭이라는 게 이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그 히든크 감독 밑에서 나온 수많은 선수들 아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누가 나왔죠? 박항서 감독님이 지금 베트남 가서 신화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코칭형 리더십, 코칭형 리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 우리 아이들은요, 그 축구 선수들 가진 거 이상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코치형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마로서 방송 매일매일이요. 약간 부족한 엄마 같잖아요. 나도 처음이니까 항상 어디에서 지식을 얻을 때도 없고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책, 인터넷 이런 거로만 하니까 우리 애는 책처럼 안 커. 왜 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 애는 안 하지? 내가 잘못 키우는 건. 그래서 좀 매일 반성. 매일. 약간 그랬어요. 어렸을 때일수록. 네, 아기일 때일수록. 엄마로서 제일 반성이 돼.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교육 전공이나 뭐 이론적이나 그런 걸 다 해봤으니까는 애기 태어나면 난 정말 잘 가르칠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태어나고 아이들마다 개성이 다 틀리니까 유치원에서 애들 키우는 방법이랑 또 내가 나 되게 잘할 수 있을 그거에 대해서 잘 못해줬던 거 그런 게 좀 반성이 돼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활기차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이런 성향은 아니고 그냥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인데 엄마 성격대로 키우려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반장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자기도 이제 그렇게 앞장서서 하고 싶지는 않은 너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야 돼 약간 이런 욕심 때문에 반성이 너무 많이 되죠. 어렸을 때 이제 좀 빨리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이런 애가 적응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저기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좀 말문을 좀 닫은 편이거든요. 내가 우리 애가 적응도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 후회가 제일 커요. 주변에 이제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주변에 계시면 보통 맡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오로지 어린이집 그런 경우도 있죠. 애한테 미안하고.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분을 모셔봤는데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북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나 텍스트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통해서 책 속에 담긴 작가님의 진심을 들려줄 성우 선은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어, 근데 엄마 맞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엄마라고 들었는데. 아, 네. 네. 아유, 아이가 같이 왔습니다. 아빠랑. 몇 개월인 거죠? 14개월 됐습니다, 이제.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 같은 거 하셨나요?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 운동을 배울 때 요가든 헬스든 골프든 다 어깨 힘 빼세요. 배에 힘 주세요. 여기 코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혼내는 거, 잔소리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데 힘을 좀 빼고 삶에 있어서 진정한 부분에 좀 힘을 주고 쭉 몇십 년 살아가다 보면 아이가 엄마는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엄마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엄마가 너무 되고 싶어요. 네, 힘을 빼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작가님께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엄마 반성문을 읽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도 하시고 같이 반성도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제가 그 그냥 일상에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잖아요. 이제 무엇보다 제가 교장이라는 그런 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제 모든 것을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써놨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책 몇 쪽을 보니까 자기 집에 CCTV를 달아놓은 줄 알았대요.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했던 그 이야기 하는 짓이 자기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보통 그런 게. 그렇게 느끼셨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는 이유남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이제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 텐데요. 제3회 아고라 북페스티벌 이유남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올해는 특별히 팟캐스트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콘서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가수 한 분을 모셔봤어요. 이분이 이 자리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뮤지션이고요. 어느 날 작은 책방을 연 서점 주인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독서 기록을 책으로 발간한 작가이자 팟캐스트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음악과 책 이야기를 주제로 북콘서트 강연을 진행했다고요. 자, 수식어가 너무 많은 가수죠. 요조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조라고 합니다. 불만스러워
씨의 애구구구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다들 이렇게 뭔가 빠져드는 눈빛으로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는 아이에게 어떤 엄마일까 많이 반성도 하고 되돌아보게 되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유남 작가님의 그 솔직한 고백과 반성 그리고 변화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이 하나하나 그 과정들이 공감되고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어질 마음 공감 토크 역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되새겨보게 되는 문구나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제가 왜 그토록 우리 집 아이들을 무섭고 매몰차게 대했을까요? 그것은 저의 성공에 대한 잘못된 오염된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성공 개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남들 부러워하는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흔히 성공하면 돈, 지위, 명예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행복 없는 돈과 지위,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좋다는 돈, 지위, 명예가 때로는 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주제로 16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3위, 행복한 인간관계. 2위, 행복한 결혼.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너는 나를 존경하니?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존경한다는 말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진정한 성공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라는 미국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성공이란 성장하며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는데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면서 성장하고 갖고 있는 것들을 남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존경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해주셨나요? 제 책에 나와 있듯이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집에 가서 아이한테 너는 나를 존경하니? 라고 물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답을 발표하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받는 교육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 딸한테 물으면 좋은 대답이 잘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 아들을 기다렸다가 물어봤죠. 제가 너는 나를 존경하니? 물으려니까 낯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했더니 우리 아들이 뒷머리 계속 긁적거리며 엄마 그거 꼭 말해야 돼요? 아, 참 곤란한데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야, 얼른 말해.
빨리 엄마 바빠. 그날도 또 얼른 빨리 바빠가 또 나가죠. 우리 아들이 계속 뒷머리 긁적거리다가 한참을 있다가 하는 말이었어요. 엄마, 엄마는 훌륭한 직장인십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더니 그런데 엄마 저는요 절대로 직장 다니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지금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로선 빵점이야. 이 말을 제가 잘 알아들었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았겠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죠. 존경받는다, 훌륭하다는 거 들었으면 된 거고 사람은 선택적 듣기,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듣잖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직장 다니는 여자 안 만나려면 네가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 잘해야 돼. 더 좋은 대학하고 더 좋은 데를 가야 직장 다니는 여자 안 만나고 너 혼자 살까, 너 혼자 벌어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왕이면 살림도 잘하고 저기 반찬도 잘 만드는 그런 저기 여자 만나서 엄마 집에 저 반찬 좀 갖다 넣어놓고 그래라. 제가 늘 바쁘니까 반찬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 쳐다봤을까요? 이때 저희 남편이 쳐다봤죠.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날 밤 저희 서로 엄청 언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저의 과거들을 이렇게 또 드러내니까 가슴이 또 많이 아파요.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혜로우셔서 아이들 데리고 이런 데 와서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저는 바빠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공부 하나라도 더 시키고 문제집 하나 더 풀게 하려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럽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 그렇다면 아이들의 성공, 진정한 아이들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의 성공은 이 아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 전 이게 아이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신은 각자 각자에게 다 잠재된 능력을 줬거든요. 그 잠재된 능력을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을 만나서 가진 능력을 제대로 잘 발휘해서 정말 남과 나눌 수 있게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 게 아이들의 성공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에 관심이 없고 부모님의 한맺힌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예, 내가 못해본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시키는 것들의 기준이 내가 본 것에, 배운 것에, 그 나의 어떤 틀 안에서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집단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요. 아이들을 다 의사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아버지, 저기 그 분들이. 그리고 법조인 그쪽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 분야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저희 선생님들은 주로 아이들을 뭘 시키고 싶어 할까요? 선생님 시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본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 아이가 하면 좀 내가 쉽게 이끌어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미 가봤으니까 우리 아이는 실수를 좀 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키우는 거죠. 우리 딸이 저한테 고등학교 그 2학년 때 엄마 나는 나중에 뭐 하고 살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가 너 어렸을 적부터 얘기했지. 너는 선생님 하라고 그랬지, 선생님. 엄마, 내가 무슨 선생님이 돼. 나는 남 앞에 서는 거 딱지색이고 더더욱 초딩 애들은 딱지색이야. 그게 엄마 꿈이지 내 꿈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반발을 하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너 지금 교대 갈 실력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너 교대 갈 실력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여자는 초등학교 교사 딱 좋아.
유치원 너무 힘들고 중고등학교 애들 머리 힘들고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에 잔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 공부해.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아이를 내 틀 안에 키우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우리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기부여의 첫 번째는 자존감. 우리 아이들 모두 동기부여가 팍팍 되어서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동기를 북돋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자존감과 목표입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나 참 잘하고 있어. 아, 내가 하면 참 잘해. 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나란 존재는 참 괜찮은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존감은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아니면 땅에서 솟을까요? 맞습니다. 자존감은 칭찬에서 옵니다.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아니면 멸시, 천대, 비난, 경멸을 받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형성은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이 큽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들으면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을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아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 행동을 인정해줘야 아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싶은 동기부여의 싹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기 발명은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에게 자존감이 없었으면 그 역경을 이겨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에디슨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을 통해 아들의 자존감을 키워주었고 그 자존감이야말로 에디슨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은 자존감을 살리는 핵심 요소이면서 코칭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책에 그 에디슨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작가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러분, 그 에디슨이 정말 많은 말썽을 부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썽을 부리는지 정말 기상천외의 것들을 하는데 그중에 닭장에 가서 알을 품은 사건 기억하시죠? 예, 닭장에 가서 알을 품은 그 사건을 이제 저 같으면 아이가 가서 닭장에 가서 알 품고 있으면 전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 들어가서 일단 득장부터 때려요. 네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할 때니? 야, 너 지금 빨리 학원 가야 되고 너 빨리 숙제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하면 되겠어? 그리고 저는 등짝을 때리면서 이런 말도 또 하죠. 너 뉴스도 안 봐? 조류 인플루엔자 도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아이를 야단을 치고 빨리 들어가 씻어 얼른. 아유 진짜 너 기관지도 약한 게 야, 이 닥터 코 속에 들어가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야단을 쳐요. 저도 아이를 나름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거죠. 저희 아이들이 기관지가 약하니까 행여나 아플까 봐 이렇게 한 거죠. 에디슨 어머니는 이렇게 했대네요. 아이가 놀랄까 봐 살금살금 들어가서 아이의 귀전에 대고 어머 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넌 앞으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겠구나. 넌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이런 멘트를 아이한테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그와 비슷한 일을 나중에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안 하죠. 이거 또 등짝 맞을 일이니까. 그런데 에디슨은 엄마에게 그렇게 지지받고 격려받고 칭찬을 받았기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이 전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전기 발명은 에디슨이 한 게 아니라 에디슨 부모님이 그 어머님 아버님이 해낸 거다. 만약에 에디슨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싹을 다 잘랐다면 절대로 에디슨은 나중에 그런 어려움을 시도도 또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존감이
평생을 갈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그렇게 돈독하게 쌓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책으로 썼습니다. 에디슨의 일화를 보면서 칭찬에 대한 그 중요성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최고의 칭찬 아이한테 하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새 이제 아이가 점점 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기저귀 좀 갖다 줄래? 심부름도 하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인데요. 더 키워놓으신 부모님들께는 좀 약간 비약하지만 그래서 아이한테 새로운 걸 보여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또 다른 것도 해봐. 어떤 거? 저것도 가져올래? 그럼 아이가 막 신이 나서 가져오고 다른 것도 하더라고요. 이게 초반에는 참 어색했어요. 그래. 엄마 갖다 줬어? 그래. 이게 옹알이 할 때, 그랬어. 그냥 이 정도였는데 아이한테 제가 해줌으로써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칭찬은 중요하구나.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잉? 나 이거? 그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알았어. 그에다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조 씨께 질문 드릴게요. 저는 아이가 없는데 어떡하죠? 다른 질문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칭찬의 힘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아닌 척해도 사실 칭찬이 저를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건 정말 너무 분명한데 저는 이제 편지를 통해서 받았던 칭찬을 좀 잊지 못하는 편이에요. 편지를 통해서? 네. 네. 저도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대중의 관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좀 낮아질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 나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만 남은 걸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귀신같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편지를 이렇게 주고 가세요. 책방에 와서. 그래서 책방에 이제 혼자 앉아서 편지를 이렇게 펼치면 내가 요조 씨의 음악을 어떻게 듣고 자라왔는지, 요조 씨의 음악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저에게 이런 칭찬을 활자로써 이렇게 적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편지 하나로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래 포기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곤 해요. 그 정말 아주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편지인데도 진짜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칭찬이라는 것은.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엄마 반성문의 이유남 저자와 함께 제3회 아고라 북 페스티벌 공개 방송으로 특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못 나눈 이야기 15번째 엄마의 책 읽기 에피소드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마구마구 표현해주세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